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투자 관련 용어 공부입니다. 사모펀드,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단어 사모펀드의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투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할 단어 같습니다. 어렴풋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모펀드는 다르게 사모투자펀드라고도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PEF가 약자인데요. 무엇의 약자인고 하면 Private Equity Fund의 약자입니다. 사모라는 것은 말 그대로 Private, 은밀하게 라는 뭐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4인 간의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펀드 하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는 게 떠오르시겠죠? 하지만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딱 모아가지고 운용을 하는 펀드로서 금융기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로 인한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는 있지만요. 그리고 사모펀드는 보통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 투자형이 있고요.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헤지펀드라고도 합니다.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를 하거나 자문 등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뉩니다. 이때 자산 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서 자본 참여를 하여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에 주식을 되팔아서 그 차익만큼 수익을 거두는 거죠. 사모펀드 투자 대상은 기업의 지분입니다. 이퀴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업 지분을 사서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보통 사모투자펀드는 기업의 지분을 산 다음에 3년에서 7년 사이에 이를 매수한 가격보다 더 비싼 값에 파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가 엄청난 단위의 금액으로 사모펀드를 투자하는 것은 사모펀드가 기업 가치를 높여 이익을 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사모투자펀드 운용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의 정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모투자펀드는 이익을 내는 집단이고 그 임직원들은 실적에 따라 연봉이 수십억에서 수백억대를 못 가기도 하는데요. 인재들이 사모펀드로 많이 몰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나 윤종화 MBK 파트너스 부회장,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박병무 VIG 파트너스 대표 등등 하버드대를 나온 대표적인 사례고요. 사모투자펀드 임원 중 대부분은 미국, 영문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하지만 연봉 받는 만큼 업무 강도도 엄청나게 세겠죠?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논란점도 있습니다. 이런 사모투자펀드의 목표가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팔아치우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 계획 등에는 무심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 회사들의 구조 조정에 위기에 빠뜨리면서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려면 공격적인 구조 조정이 수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사모펀드 뜻, 개념, 운영 방법 등에서 간단히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소수의 투자자들에게서 자본을 출자받아 기업이나 채권,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보는 펀드다. 펀드마다 투자 방법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차입 매수, 레버리지 바이아웃을 통해서 회사를 사서 3년에서 5년 안에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